제가 사실은 지금 왔던 길 돌아가야 돼요.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연락처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가 어제 텐찬에서 이메일 뒤적이다 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반대편에 살아, 오창에. 어제 만약에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다면 사실 이렇게 안 돌아가도 되는데 하필 이미 제가 글로 갈 수가 없어. 반대편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못 만나겠다, 그냥 내년에 보자. 왜냐면 내년에 그쪽 이제 봄 되면 돌아갈 그쪽으로 갈 예정이라서. 근데 아쉬운 거에서 계속 지도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무리를 하면 갈 수 있어. 오늘 80km, 내일 한 130km, 140km를 타면 갈 수 있어. 왜냐면 또 제가 주말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가자. 중식 석식 먹던 그런 친구,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서 꼭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이게 막 설레이는 날입니다. 오늘 친구 보기도 하고 친구가 낳은 7살짜리 애를 보는 것도 되게 설레요.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 수 있어. 충주호 어제 정말 멋있었는데 한 번 더 보니까 좋겠죠? 지도로 보다 보니까 치읓이 들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인천, 충주, 청주, 충북, 충천, 창원, 오창, 오청. 와, 미쳤다. 너무 헷갈렸어.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길에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무의식 중으로 호주에서 자전거 타던 그 방향으로 탔어. 오른쪽엔 이런 풍경이 있었네요. 어제 왼쪽으로 달려서 저쪽을 보고 달렸는데. 여기는 충청북도의 괴산이라는 곳입니다. 충청북도에 왔어요. 길 막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면 갑니다. 배고파요. 사장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셔서. 여기도 요즘 브레이크 타임이야. 조금 늦으면 식사를 못해. 스페인의 시에스타 느낌? 오후에는 식당을 안 하는 그런 한국의 그런 게 있네요. 문화가 10년 전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새로 생긴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쉬시면 좋은 거죠 뭐. 여기 중국집 있는데 자전거 길로 빠졌는데 냄새가 부수하게. 차가 되게 크네요. 한 몇 개야 저게. 이렇게 영상 찍어도 돼요? 얘기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다 재밀고 있어. 밥 먹어. 밥 되구나 하고. 낚시 오는겨? 낚시 와? 이쪽 동네를 주름 잡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긴 다 축사네요. 이쪽은 이렇게, 다. 이렇게 소는 송아지요, 말은 망아지요. 뱀이죠. 뱀이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뱀이 진짜 많아요 여기. 에이, 근데 다 이거는 개물 이러는 뱀이라. 그래요? 예, 별로. 야 임마. 야.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길에서 말 걸어주시는 분 있으면 되게 좋아요. 재밌잖아요. 이쪽에서 네. 유명한 데이고. 잘 다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다녀서 재밌었어요. 잘 놀다 가세요. 네. 네.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저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랑 얘기하느냐고 막 다음 약속에 늦고 그래요. 이게 한번 얘기를 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이 지역에 대해서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제가 있고 막 이런저런 막 집값 얘기도 나눴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지금 제가 가는 데는 오창인데 과학단지가 조성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1987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1900
90년대 공사 시작 들어가고 2005년도부터 완공이 돼서 이제 막 각종 과학 쪽이 이쪽으로 막 연구단지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가 화학 쪽으로 연구원 쪽으로 일하나 그런 것 같아서 그 이 오창 도시가 그 연령층이 30대래요 34 뭐 그렇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구역은 20대인 거예요. 와 엄청 젊은 도시. 네. 제가 이제 인천에 있어 잠깐 이제 엄마 보러 갔을 때는 거기는 인구 연령대가 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 다르네요. 이런 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요. 왜냐면 캐나다도 인구 대부분이 남쪽에 몰려있대요. 그리고 호주도 막 인구가 사실 뭐 땅은 넓어도 인구 몰려 사는 데는 엄청 몰려 살아서 집값 다들 집값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산돼서 살면은 그나마 조금 집값이 해결되지 않나. 여기는 어디야? 조금 쭉 가면 되겠지? 순두권 대기환경연구소. 여기가 오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셋이서 같이 저녁 먹고 주변 둘러보고 카페 가서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열심히 달려야 돼. 밤에 자전거 안 타려면. 사실 왔던 길 돌아가야 돼요. 사실 여기 그냥 친구 보러 온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 오창이라는 데가 되게 신기한 곳 같잖아요. 신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이전부터 조성됐던 데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오창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왔네요. 정부가 일부러 지방의 과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근데 막상 성공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걸 배운 계기가 됐고 또 뭐 무엇보다 고등학교 동창을 봐서 너무 좋았고 동창의 딸이랑 같이 얘기 나눠서 너무 좋고 그렇네요. 오늘은 120km 신나게 달립시다. 길었다 터널. 아 무서웠어. 공기가 탁해서 땀도 뻘뻘 나요. 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한 80, 90살까지. 오늘 가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지금 귀농하셔서 이것저것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농장 이름이 허비든인데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한국 여행하면서 누군가 초대해 줘서 그 집에 가서 머무는 건 처음이라 좀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네요. 사리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까 언니가 앞에 마중 나가시셔서 엄청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잘 왔다고. 한국에 잘 왔죠? 와, 119 구급센터 되게 멋지네요, 건물이. 와, 여기 도시가 잘 발달 때 있지? 여기 신도시인가? 사줄 썬팅한 차가 많아서 밤에 안 타려고 했는데 자꾸 타게 되네요. 에이, 진짜. 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도착해서 내일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홍콩하고 마카오는 대학교 추천받아서 강연을 하러 가요. 와, 도시가 엄청 밝다. 이거 보세요. 와, 몇 차선이야, 이거? 논밭에서 1시간, 밤에 자전거 탔는데,
발이 밝아서 막 그렇게 어둡진 않았어요. 아 근데 논밭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도시에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이건 도대체 뭔 도시야? 와, 되게 신기하네. 아 지도상으로 봤을 땐 되게 시골 마을 같았는데 도시야 도시. 와, 아파트도 많아요. 아파트도. 이게 신도시인가봐요. 신도시. 와, 대박.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예. 아, 저는 농사짓 한다고 해서 논밭에 지르실 줄 알았더니. 와, 이런 데서 지낼 수도 있군요. 와, 건물들도 막 으리으리하네. 예천. 아, 이거 뭔가 옷장보다 더 서프라이즈인데? 옷장은 과학도시였죠? 여기 뭔 도시야? 아, 뭔가 옷장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와. I'm middle of nowhere, suddenly. 뒤에서 더 프레시라는 데가 있네. 아, 와, 파리바게트 브랜드가 아니죠. 노브랜드도 들어왔어. 와, 대박이네 이거. 스포드가 옆에 누워져서 길을 막는 거야, 한쪽이요. 그래서 전 다른 쪽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킥보드 타고 내려, 그 두 명이 타고 내려오는 애가 막 소리가, 아, 짜증나서 순간, 아, 그 킥보드 그냥 한쪽으로 치웠어요. 저 가끔 보이면 치우거든요, 그냥 한쪽으로. 혹시 시각장애인 분도 다칠 수 있고 막 그 위험하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신호등 기다리는데 갑자기 싹 소리 들리는 거야. 킥보드 탄 여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제 자전거를 받고서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야. 너무 순식간이었어, 순식간. 아,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러더니 다시 가는 거예요, 빨간불에. 또 차한테 칠 뻔했어. 아니, 여기 호비든에 도착했습니다. 호비든의 사장님. 알 수 있죠. 와, 대박. 와. 이거 찍어도 되는 거예요? 뭐 찍어도 되고 누워도 되고 텐트 쳐도 돼. 와, 이거. 우리 자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가동팰레 가동품만 만드는 거. 저기 있어 안에. 호. 이게 좀 비슷하고요. 요건 진짜. 이게 맥주 그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꽂히. 우리가 생산한 펠릿. 이게 이제 맥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방수 딸기. 여기는 나무 대장님이라고. 나무 재택 관련으로. 신생 유튜버입니다. 나무대장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 초대받았어요. 이 무슨 파티? 구독자 1000명 축하. 아,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나무대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고향이신 거예요? 고향은 아니고, 저 고향은 대구인데. 나무농사 짓다 보니까 손을 선택하게 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이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귀하신 손님분도 만나게 되고.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손에는 고기는 많은데 손에는 사람이 개예요. 아, 이거 뭔가요? 귀한 거네. 이거 온 죽어도 잘 못 사면 못 사 먹는 거면 지금 품절이죠? 우리 제품이야. 아, 진짜요? 딱 캐릭터가 보니까 홈 콤부차 루시. 참여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나무 농장님? 여기서 어떤 나무가 좋다는 스타일을 알려주시면 그 나무가 있는 농장으로 가는. 제가 농장이 한 10만 2만 평 되거든요. 농장 12만 평을 손님들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소나무들 가치로 보면은 한 나무에 지금은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니다. 100일 동안 꽃을 핀다고 백일홍이라고도 하고. 저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한 1500만원 정도. 저 나무는 위에 달려있는 열매 모과나무. 저 나무는 이제 이 농장에서 제일 좋은 나무인데 저 나무는 한
3천에서 한 4천. 아, 아니 근데 예. 그렇게 비싼 나무들인데 예. 관리인이 아니 뭐지 이렇게 훔쳐가면 어떡해? 뭐 훔쳐갈 정도로 뛰어난 분이면은 훔쳐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치안 시스템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곳곳마다 다 CCTV가 거의 100m, 200m 상가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쳐가지도 못하고 만약 이렇게 어느 정도 값어치는 나무를 야산에 인적이 드문 곳에 식재를 내놨다 그럼 도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도난 위험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고 뭐 나무에 대해서 뭐 이 나무 예를 들어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아~ 나무 재테크로 그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여행하면서 예. 좋아 제가 여행을 하는 주된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건데 예. 그 나무를 이렇게 재테크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